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이가 운영하는 평산책방 측이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문재인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평산책방이 지난 1일 공개한 사진을 보면 문재인이의 눈썹 위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평산책방을 방문한 민주당 강선우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 얼굴도 전체적으로 부어 있습니다. 오른쪽 턱 주변에는 멍이 든 듯이 푸르스름한 자국까지 보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정숙의 소행 아니냐는 추측도 남았지만 확인 결과 김정숙의 소행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강선우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벌에 쏘이셔서 이마에 반창고를 붙이셨다고 한다며 얼굴이 붓고 멍이 든 것은 치아 임플란트 치료 때문이라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가 깨진 것처럼 보이고 얼굴에 멍이 든 것은 벌에 쏘이고 치아 임플란트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누군가에게 쳐맞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평산책방을 방문했던 네티즌들도 문재인의 건강을 걱정하는 다른 네티즌들의 글에 문프 벌에 쏘이셨다고 한다. 얼굴에 멍은 맞은 것이 아니라 임플란트 치료 때문이라고 한다 등의 답글을 달며 안심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벌침이 뇌까지 침투했는지 문재인이가 이상한 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은 오늘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최종곤 전 외교부 1차관의 책 평화의 힘을 추천했습니다. 문재인이는 무척 반가운 책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평화관, 평화를 위한 쉼없는 노력, 성과와 한계, 성찰 등에 관해서 언젠가 제가 회고록을 쓴다면 담고 싶은 내용이 담겨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은 분단국가로서 전쟁을 겪은 우리만큼 평화가 절실한 나라가 없다며 평화는 국방과 외교가 더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통한 남북 간의 적대 해소 노력이 지정학적 환경을 유리하게 이끄는 외교 노력 없이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평화를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은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이야말로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대전 아니고 결단이었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그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그럴 때 남북관계는 발전했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웠으며 균형 외교도 증진됐다. 국민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해 국민소득 2만 불 시대, 3만 불 시대로 도약한 것도 이때라고 말했습니다. 뭐 이쯤 되면 시청자 여러분, 뭐 지랄도 풍년인 것 같습니다. 개소리도 이만큼 하기는 참 힘든데 아무래도 이마에 쳐맞은 벌침이 뇌까지 침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문재인은 그러지 못했던 정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며 남북관계는 후퇴하고 평화가 위태로워졌으며 국민소득까지도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고 비난했는데 꼴같지도 않게 주제도 모르고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비난질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은 확연히 비교되는데도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이어달리기를 했다면 남북관계와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고 했습니다. 뭘 달라지긴 뭐가 달라집니까? 대한민국이 적화가 되었겠지. 아울러 문재인은 이 책이 우리 모두의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화두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는데 일각에서는 문재인의 이 같은 개나발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지명한 김용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통일부 인사 관련해서 참모들에게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는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등을 겨냥해서 말 그대로 반정부 세력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는데 이 문재인이가 그게 뜨끔했는지 이 책을 소개하면서 돌려까기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이미 지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다 끝났습니다. 얌전히 철퇴 얻어맞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기만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약 12조나 투입이 된 전력산업 기반 기금사업 중에서 태양광 발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용된 정부 지원금과 일부 지자체 등의 지급이 된 보조금에 대해서 이 점검을 했습니다. 이번에 2차 점검을 했는데 그 결과
총 5,359건, X로는 5,824억의 위법 부정 집행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 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4,898억의 부정금융 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404억의 지원금 환수를 요구했고 626건을 수상을 했다며 추가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위법하고 부당한 수익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빼낸 수법은 지난 1차 조사 때 드러난 것과 유사했는데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 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습니다. 대출을 받은 뒤 세금 계산서를 취소 및 축소하는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버섯 재배 시설 및 곤충 사육 시설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현행법을 악용해서 시 경작을 하지도 않으면서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곤충 사육사는 점검 대상 중 80.3%가, 버섯 재배사는 56.9%가 가짜 시설이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도 보조금이 줄줄 새기는 마찬가지였는데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마을회 중에는 맹지를 매입해서 방치하거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마을회장의 배우자나 육촌에게 되판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보조금으로 시청 관용 차량을 구입하는 등 임의로 집행하거나 집행 결과를 허위 결산 처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독 책임이 있는 산자부 전력기금사업단이 지자체의 보조금 사업 계획과 회계법인 정산 용역 결과 등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전력 분야 R&D 사업 역시 127억이 투입이 된 해상풍력사업에 쓰여야 할 장비가 야적장에 방치가 되는 등 수백여 건의 부실 지원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실적 부진으로 중단된 과제에 대한 연구비가 회수되지 않고 운영 부실로 사망사고가 난 기업에 정부 지원금이 계속 지급되거나 연구비를 이중 수령한 사업도 수십 건이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조사 결과와 함께 제도 개선 대책으로 금융지원사업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 버섯 곤충사육사 태양광시설 지원 배제, 세금계산서 검증 강화, 민간보조사업 심의 강화, R&D 사업 사후 사정관리 및 연구비 정산 강화 등을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환수를 요구한 404억 외에도 추가 조사 및 수사를 통해 보조금 환수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대한 신속히 죄상을 밝혀서 깜방에 철을 너무 쳐놓고 손해배상도 당연히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복마전을 맞는 게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이기 때문에 요 문재인에게도 반드시 그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뉴스 빠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